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사코아 반제티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법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여러분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큰 영광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예, 대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분이 사코고 이분이 반제티라고 이탈리아 계통의 그쵸, 이민자의 자손인가 그러신 분들인데 1920년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에게 무리하게 행사한 사건이라고 있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다루는 노래도 있습니다. 예, 이 노래는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코지마 요시오였나? 코지마 요시오 맞죠? 코지마 요시오가 아니라 누구지? 코지마 히데오였나? 저기 뭐지? 메탈 기어 솔리드를 프로듀스 한 천재 게임 제작자죠. 그분이 그 메탈 기어 솔리드 팬텀 페인에서 이 팬텀 페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거기서 시리즈 이 그라운드 제로였나요? 거기서 그 이거를 이 음악을 삽입해서 이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자, 네, 1920년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벌어진 사법 살인 사건이다. 그래서 미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장교, 그죠? 장교가 스파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기소하고, 뭐, 이렇게 재판을 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 달리 이 사건의 누명을 쓴 사람들은 결국 재판 후 전기의자형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극형을 받았죠. 그래서 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 1920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사우스 브레인트리 구두 공장에서 두 명의 남자가 침입해서 격리 직원과 경비를 살해하고 16,000달러를 강탈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당시에 16,000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용의자로 구두 수선공인 사코, 이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생선 장수인 반제티를 체포를 합니다. 왜이 사람 두 사람을 체포했을까요? 이들은 가난한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참전을 거부했던 무정부주의자였다. 아나키스트였다는 거죠. 이런 또 어떤 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했겠네요. 그렇죠? 무정부주의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징집을 했을 때 이거를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인 이 사람이 검사입니다. 되게 엄하게 생기셨네요. 판사 이분은 좀 독하게 생기셨네. 그래서 이들을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하였다. 근데 이들에게서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발견되었고 여권을 소지한 점으로 보아서 범행 후 해외로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이 벌어지는 내내 자신들은 그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 근처로 우연히 지나갔을 뿐이다라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사코의 모자는 정작 사코에게 맞지 않는 크기였다. 그 다음에 또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총기 역시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보통 이런 의혹이 있으면 다시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해야 되죠, 그죠? 증인들의 진술 역시 모호하거나 번복되기 일쑤였다. 아니, 이러면 조금 그거죠. 문제가 있죠. 이거 범인으로 특정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대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나왔는데, 범인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죠. 이거 지금, 그쵸, 벌써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판소 측이, 그죠? 공권력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정상적인 재판이었다면, 사코와 반제티는 당연히 무죄 석방되었겠지만, 이 사람, 웹스터 마이어,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애국주의와 이념을 호소하였고,
유도신문을 자행해서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거는 큰 불명예로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일단 과거의 전력이 무정부주의자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재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나라를 대해서 참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정부주의자이고, 반체제 인사들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몰고 갔나 봅니다. 그죠? 여론 재판한 거죠, 한마디로. 그죠? 배심원들에게. 이런 와중에 1925년 셀레스티노 마데이로스란 죄수가 사코와 반제티 사건의 진짜 범인이 로드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조 모렐리 갱단이라고 밝혔다. 이분인가? 되게 잘생기셨네요. 배우처럼 생겼네. 이탈리아 분인가 보죠? 근데 이 죄수였는데 진짜 범인이 로드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갱단이다. 사건 당시 두목인 조 모렐리와 또 다른 범인이 살인 강도를 저질렀다. 이거는 진짜 그거죠.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상황을 뒤집는 그런 진술이니까 진지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변호인은 프레드 무원은 마데이로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다. 여러분 이거 쇼생크 탈출 생각난다, 그죠? 쇼생크 탈출 보면은 그 앤디 듀프레인 주인공이, 그렇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 교도소장이 막 덮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비슷하네. 당시 주지사인 엘번 터프츠 플러는 하버드대 총장 에버트 로렌스 로웰,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공과대 학장, 여러분 매사추세츠 주에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죠? 세뮤얼 웨슬리 스트래턴 뭐 이런 사람, 그래서 독립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런데 플러 주지사는 사면권 행사를 거부했다. 조사위원회는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니까 주지사도 한편이었군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사코와 반제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927년 8월 23일 사코와 반제티는 전기 의자에서 생을 마감한다. 야, 이거 되게 미묘하고 좀그 진짜 이건 미국의 치욕이 되는 그런 사건이겠는데요, 그죠? 야, 그러니까 저 모렐리 갱단을 철저히 조사를 해본 다음에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네요, 전혀.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사형이 임박하자 사형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겠죠.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겠죠. 파리의 미국 대사관에 몰려든 시위 군중들 때문에 전차가 동원되었고, 와, 런던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스위스 중립국이죠. 거기서는 미국 상품을 파는 상점들이 공격을 받았고,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는 성조기가 불타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동맹 파업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이슈가 되는 사건이네요. 시드니, 도쿄, 부쿠레슈티, 로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난 군종들이 모여들. 도쿄에서도 그랬다네. 야,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위세를 자랑하는 이념이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혁명 노조였던 국제산업노동자 동맹만 하더라도 10만의 정예원을 자랑하는 당대 최강의 노동자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는 무정부주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코와 반제티의 처형 반대 운동을 해서 저 반미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쿨리지 당시 미국 대통령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래서 아나톨 프랑스는 유럽 노인들의 호소를 발표했다. 페서스는 두 개의 미국을 선언하였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역시 작가나 이런 뭐 사람들은 좀 이런 것에 민감하죠, 그죠? 여러분 저 예전에 그 드레피스 사건에서도 에밀 졸라가 드레피스를 옹호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에 기반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에밀 졸라도 굉장히 순환을 받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코와 반제티가 사형에 처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무정부 조직에 속해 있었다. 그다음에 무정부 신문을 구독하고 글을 투고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판단하는 거군요. 그래서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과 빈부격차, 스페인 독감의 유행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였다. 예, 스페인 독감이 또 여기서도 나오네요. 예. 야.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기였네. 전 세계적인 혼란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1929년 좀 있으면 이제 저기 그 대공황이 오기 직전에 진짜 흉흉해진 상태. 예. 이런 와중에 무정부주의자들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래서 또 사코와 반제티가 또 그때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걸려들은 거죠. 사코는 감옥 안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 또 반제티는 어떤 프롤레타리아의 삶 이런 책을 쓰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항변했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사코는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볼까요? 울지 말거라, 단테야. 내 어머니가 7해 동안 고생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 아들아, 울지 말고 씩씩하게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고 곁에서 보살펴드려라. 내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골길을 산책하며 여기저기 피어있는 들꽃을 꺾고 나무 그늘에서 쉬렴. 항상 기억해라. 행복한 유희 속에서 젊음을 보내기보다 박해당하고 희생당하는 이들을 도와라. 내 용감한 마음과 선량함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믿는다. 인생에서 너는 더 많은 사랑을 발견할 것이고 사랑받게 될 거야.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편지를 썼네요. 야, 이게 좀 약간 사코라는 사람은 메트로폴리탄 좀 약간 세계에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반제티는 뉴욕 월드와 인터뷰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길거리에서 무시당하면서 내 삶을 살다 마쳤을 것이다. 내세울 것 없고 이름 없는 실패자로 죽었을 것이다. 평생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면서 하고 있는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관용을 위해, 정의를 위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 마지막 순간은 우리 것이다. 그 고통은 우리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그 고통은 당신의 것이다. 그렇죠? 그 고통은 우리의 승리이다. 이것이 이 말을 받아서 여기다가 지금 가사로 쓴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Your triumph. 이거는 My triumph. Our triumph. 당당하게 죽었다. 33세, 36세 아주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젊은 나이에. 후대의 평가.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 1970년대가 돼서야 매사추세츠의 주지사가 사코와 반제티의 신원을 복권하였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도전하지만 공화당의 조지 부시에게 패배하였다.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줄곧 앞서가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생방송 TV 토론에서 사형 제도에 관한 답변이 치명타가 되어서 낙선되었다. 이 사건은 유가족의 분노, 사회적 인식, 범죄자의 교정 가능성, 오판 가능성 등 최대한 예측 가능한 변수 모두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형별 집행 문제를 대중의 감정에 호소한 오류. 그렇죠? 대중의 감정에 호소한 오류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판사가 그렇죠? 배심원들에게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합리적인 법 집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대중의 감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몇몇 역사가들은 사코와 반제티의 테러 가담 자체를 사실로 보고 있고, 사코가 살인의 주변일 가능성이 높고, 반제티는 종범이거나 미미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저자들의 성향을 가려봐야 하는 게, 하필 저자들이 미국의 만행에 대해 역사의 재해석을 명분 삼아 궤변에 가까운 저술을 자주 내세운 사람들이다. 그렇구만. 여러분, 이거는 또 뭐,
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를, 그죠? 이런 것을 또 이렇게, 그죠? 뭐라 그럴까? 업으로 삼아서, 그죠? 민중들이나 그 어떤 보수적이고 구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역사가들은 항상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나,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런 사건을 항상 잘 유념해 둬야 되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민족 국가라고는 할수 없지만, 우리 인구가 줄고 외국인 유입도 많아질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법살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법 공권력의 폭거 이런 게 나타나지 말란 법 없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